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격언 중에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시세에 거역하지 말라는 뜻일 텐데요. 이번 주 유동성에 힘을 실감하게 되고 유동성이 모든 악재를 흡수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애톡쇼는 종목 장세에 대처하기 위해 뉴노멀 시대 성장 업종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성장 감별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장 기업 부석팀 김상표 팀장 그리고 서혜연 연구원 기업 부석팀의 김소원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표 팀장님 이제 어느 순간 그 고정 게스트가 됐습니다. 아, 예. 월보 쓸 때마다 이제 안 나오면 왠지 허전한 그런 느낌을 시청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네요. 공사가 굉장히 다망한 분이시고 사실 사무실에서 굉장히 뵙기 어려운 팀장인데 김상표 팀장과 저를 자주 만나게 해주는 애톡쇼는 참 좋은 프로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서혜원 연구원과 김소원 연구원이 처음으로 또 애톡쇼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예, 오늘도 개인기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연구원은 뭐 준비하셨어요? 저 삼행시로 삼행시 준비했어요. 아. 삼행시를 하라 했더니 삼행시로 하겠다. 이건 거의 그 반항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일종의 반항이네요. 그렇죠. 내용을 들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판단해 보시죠. 자, 삼. 삼삼오오 보여. 행. 행복한 얘기를 나누니. 오, 좋은데요. 시. 시간이 금방 가네. 전혀 뭐 반향이 없는데요? 아니, 내용은 괜찮지만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연관성 연관성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 좋아요. 그러면 또 우리 김소원 연구원을 또 믿고 보잖아요. 뭘 네,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큐것이 알고 싶다라는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큐의 이제 퀀텀 닷으로 좀 삼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독특한 시들이 많죠.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려운 퀀텀 닷으로 삼행시를 짓겠다고. 이건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그 삼행시 단어일 것 같은데 퀀텀 닷으로 하는 단언컨대 처음입니다. 그렇죠? 퀀텀 닷 삼행시는 이걸 어디서 삼행시를 하라고 주문한 데도 없어요. 발음도 어려워요. 네. 어떤 단어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발음이 좋은 제가 먼저 그러시죠. 퀀 퀀텀 점프의 수익률 원하십니까? 텀 텀벙텀벙 대지 마시고 오 좋다 닭 닥치고 매수 아 깔끔했어 깔끔했어 아 좋아 퀀텀 닭이었네요 퀀텀 닭 치킨 기름 같기도 하고 퀀텀 닭 아 좋았습니다 굉장히 산뜻하게 애톡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노멀 시대 성장 업종 찾기 라는 주제로 이번 월보도 작성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주목해 볼 만한 성장 업종은 뭐가 있는지 우리 김상표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그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 센터장님이 시세 얘기를 하니까 예, 예. 갑자기 프랑스의 축구 선수 지브릴 시세가 생각나는데 예. 아 삼행시를 안 해서 뭐 뭔가 다른 말 하고 싶었나봐요. 예. 아파트 시세는 올라갑니까? 예. 이제 뭐 시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로 시세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달 먼슬리 작성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 예. 뭐 제목을 떠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종목들을 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제 주가 수익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대부분 회복했죠. 참고로 우리 예. 그 월보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월보 추천 종목 지난 5월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5월 한 달만 넣고 보면은 26.5%고요. 예. 거기 수록한 14개 종목들의 최초 발간 시점부터 보면은 46.7% 예. 정도 뭐 괜찮은 수익률입니까? 물론 이제 결과적인 거지만 저희가 좀 음식을 맛있게 떠드리고 있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런 말입니다. 예 네. 하시죠. 네. 그래서 뭐 제목을 뉴노멀 시대 성장업종 찾기 뭐 제가 성장기업분석팀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장이란 말에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진부함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그 산업 지도가 바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어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산업별로도 그렇고 앞으로 신규로 그 태동이 되고 있는 산업들까지 해서 결국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봤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미중 그 분쟁이 작년보다는 좀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관계도 상당히 좀 뻑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중국 입장에서도 교역 확대를 통해서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새로운 인프라나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때는 5G가 가장 급하다. 5G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처럼 통신 장비 업체들 뭐 일부만 보자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5G 서플라이 체인 그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하반기 때는 가장 빠르게 돈이 몰리는 쪽이 5G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회사들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정해봤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는 뭐 콩글리시라고는 하는데 언택트가 더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네. 콘택트가 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플랫폼이라는 화두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뭔가 비대면 그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많이 더 그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언택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그 급부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언택트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 뉴 비즈니스가 접목돼서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권업계 언택트 플랫폼은 당연히 키움 증권이고요. 아, 동감입니다. 예. 요즘 잘 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예. 예.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 그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뭐 치료제부터 해서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결국 그 K 방역이라고 이제 그 표현이 되는 회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3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제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그 최근에 워낙 많은 바이오텍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 1조 이상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들 수가 35개 이상까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바이오텍들의 대거 진입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결국은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텍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아직까지 약이 없는 약이 없는 시장의 글로벌 최초 신약, 바로 뭐 퍼스트 클래스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가치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정해봤습니다. 뉴 노멀 시대 성장 업종 5G, 언택트 플랫폼, K방역, 신약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고요.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우리 허브 말씀하실 때도 네네. 하이테크, 언택트, 바이오. 네. 비슷한 내용을 좀 이렇게 장면만 달려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 그 창의성의 단계가 있고요. 최대한 이제 그 새롭게 뭔가 제시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좀 더 쪼개봤습니다. 예. 뭐 엉덩이나 불기장이나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화려하게 그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그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대부분 업종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회복을 하고 그 신고가를 나고 있는 그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매도 다 돌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마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주가 시세를 낸 이후에 뭐 조정에 들어간 카테고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부터의 중성주 투자 전략은 숨가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사도 그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업사이드가 높고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안정적인 그 실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회사 위주로 압축을 하되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 포트폴리오로 재정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이번 달 월보의 주요 내용입니다. 향후 상승 여력이 큰 회사를 선별해서 좀 장기 전략으로 가져가자. 맞습니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해봤자 큰 실익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사실 디스플레이도 그동안의 LCD가 뭐 전통 산업의 성격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QD OLED나 QLED 같은 또 새로운 그 성장 시대가 열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어 자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QLED도 있고 QD OLED도 있고 QLED도 있는데 요게 기술적으로 어떠한 좀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은 레드, 그린, 블루 이제 RGB라고 하는 이것을 삼원광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빛이 나옵니다. 형광등 같이 빛이 나고 빛을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물질인 액정이라는 걸 통과해서 이 빛이 RGB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쉽게 이해하면 저희 물감 색소가 같은 그런 컬러 필터를 통과를 하면서 RGB 삼원광을 구현합니다. 그럼 이제 QD OLED랑 이제 QLED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QD OLED는 LCD와 완전히 이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LCD에서 있었던 이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과 리퀴드 크리스탈, 이 액정이라고 하는 것이 QD OLED에서 OLED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나 리퀴드 크리스탈 부분이 빠지다 보니 패널이 훨씬 얇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OLED가 레드 그린 빛은 이제 레드 그린 퀀텀 닷이라고 하는 물질 통과를 하면 RGB를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QLED가 연초부터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QLED는 이 QD OLED 즉 블루 OLED 발광원의 레드 그린 퀀텀 닷 컬러 필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QD OLED에 있었던 블루 OLED가 아닌 블루 LED라고 하는 것이 광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드 그린 빛은 QD OLED와 동일하게 그 QD 컬러 필터를 통해서 이제 RGB를 구현한다. 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용어가 어려운 거지 사실. 굉장히 네, 쉽게 네. 잘 표현을 해주셨고 실제로 삼성은 이제 그 퀀텀 닷에 완전히 꽂혔다라고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광원이 뭐냐 액정이면 그 LCD. QD LCD가 되는 거고 네. 그 블루 OLED면 그게 이제 QD OLED가 되는 거고 블루 나노 LED가 쓰이면 QLED가 된다라고 네. 아주 요약을 제가 잘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연초에 이제 그 돌아가게 되면 삼성은 원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략으로 QD OLED를 천명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QLED라는 용어가 네. 등장합니다. 그죠?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 저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갑자기 QD OLED로 가다가 QLED를 투트랙 전략으로 병행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패널 업체들은 ROI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한 라인당 뭐 2, 3조 원씩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는 이 자원이 분산되는 사실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삼성이 두 라인으로 좀 개발을 동시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QLED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QD OLED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블루 OLED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3스택으로 쌓으면 수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사실상 현실이 조금 다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 OLED가 항상 이제 수명 이슈가 있어서 저희 스마트폰에도 번인 현상이 맞아요. 생기는 것처럼 이제 TV 수명은 한 5에서 7년으로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 블루 OLED의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OLED 증착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게 비용이 가장 많이 이제 소모되는 공정이다 보니 이제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또 원가 절감 효과를 위해 QLED를 개발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OLED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내구성이나 수명 문제가 좀 제기되는 네, 부분이고 삼성이 가장 또 싫어하는 그런 이슈가 그런 수명과 번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은 3년 정도 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네. 7년을 써야 되는 TV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항상 삼성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QD, OLED, QNED 이렇게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네. 될지 종목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네. 이렇게 뭐 LCD나 OLED나 새로운 기술이 출현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공업체들도 외산 장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쪽으로 훨씬 좀 전통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나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제 테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이 사실 처음에 좀 진입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국산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산 장비 가격이 또 훨씬 이제 비싸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본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대응이 좀 늦어지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처음에는 조금 뭐 일본이나 미국 업체들이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국산화되는 장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제 관련 업체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서 작성했었던 원익 IPS나 저 SFA 같은 장비 업체들이 좀 펀더멘털이 견고한 장비 업체들이 또 중장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익 IPS나 SFA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도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우리 김소원 연구원의 설명이었고요. 아주 또박또박 굉장히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출연인데 너무 청산해주셔서 예. 잘해주셔가지고. 김상표 팀장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자 우리 K-방역이나 바이오 쪽 관련해서 수혜주를 한번 추천해 주시지요. 네. 일단 이번 달 보고서에 썼던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뭐 진단 키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3분기, 4분기 이후에 경쟁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판가이나 경쟁이 일어났을 때 Q1Q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열려있는 기존에 진입하지 못했던 시장을 손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그 제시드릴 메가 ICS라든지 에스폴리텍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중장기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메가 ICS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가총액이 200억 대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벌써 시가총액이 1300억 대가 훌쩍 넘었는데 예. 그 정도로 올라올 수 있었던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메드트로닉스라든지 필립스 같은 그 거대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기술력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존의 선두권 업체들이 신흥국 쪽에는 오히려 수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팬데믹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 오히려 러브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작년에 매출액이 128억밖에 못했던 회사가 지금 수주 잔고 공시만 그 합쳐봤을 때도 270억이 훨씬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주 업체들을 통해서 뭐 풀 가동을 해야 신흥국 쪽에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의료기기라는 게 사실 진입이 어렵지 진입이 되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반복 매출이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환자들이 썼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분기별로 꾸준히 그 좋은 실적이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K-방역 관련된 신규 성장주로 메가 ICS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S폴리텍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그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업체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음재, 방음벽에 들어가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혹은 아크릴 소재 같은 쪽이 많이 들어갔는데 TV 쪽으로는 광학필름류라고 해서 이제 도광판이나 확산판 이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통 한 미국 쪽으로 전체 물량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톤수로 따지면은 월 100톤 정도가 나가던 상황에서 왜 그 요즘에 우리나라 휴게소라든지 어딜 갔더라도 칸막이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나 공공시설단에서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는 칸막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복을 입을 때도 안면가리개 같은 거 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초 가공 소재를 납품하는 물량이 거의 10배가 늘어난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제 뭐 그 풀케파로 돌려야 이제 미국 쪽 수요를 대응 가능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 IT 쪽에 전방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가 네. 어느 순간 또 K방역의 수혜 품목으로 분류가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가 TV 쪽에 들어가는 광학필름류를 만들던 회사고 그리고 모바일 쪽에 특히나 요새 글래스 대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글라스틱의 원재료를 납품한 회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김성원 연구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뭐 Q&ED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더라도 확산판 쪽 수혜는 상당히 좀 그 의미 있게 드러날 수가 있을 거고 그 무엇보다 글라스틱 관련돼서는 밀리미터 웨브 5G 스마트폰 쪽에서는 좀 더 그 전파 특성이 유리한 걸로 예. 더군다나 글라스보다는 원가 구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을 지나면서 그 5G 스마트폰이 점점 이제 개화하는 시기인데 그 케이싱 솔루션으로는 상당히 좀 적합한 아이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고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장 아이템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방역 특수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좀 매수 적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인 인공호흡기 쪽에 메가 ECS 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기업 S폴리텍까지 우리 김사표 팀장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자 이제는 우리 서혜원 연구원한테 또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신상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또 결혼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채색 씨.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3박 4일.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바꾼 세상이죠. 아 맞습니다. 저희 뭐 우리 어머님 세대가 제주도로 그 신혼여행 다녀오셨는데 아마도 뭐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북어 하와 이런 데 가시지 그랬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서혜연 연구원이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꼽아주시죠. 저 네, 하반기에 좀 계속 추천하는 종목으로는 잉크로스랑 그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잉크로스와 네. 위즈윅 스튜디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네. 그러면 저기 잉크로스부터 최근에 주가 네. 강세 배경과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잉크로스가 지금 아마 최근에 세 달 사이에 거의 주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고요. 잉크로스 먼저 말씀드리면은 잉크로스는 이제 광고 업종에 있는 그런 광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3위의 미디어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디어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큰 대형 광고주, 광고주가 이제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를 내려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큰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이 지금 많이 주목을 하는 게 현대차가 이거를 어디에 내릴지가 사실 광고업계의 관건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금 올해 신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현대차가 그런 광고 대행사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한테 일단 광고를 1차적으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보통 우리가 전통 매체라고 하는 TV나 신문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고 대행사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또 한 번 더 아웃소싱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디어 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최근 이제 광고 업체에서는 이 캡티브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실제로 예.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 랩사의 순위가 이제 1위가 나스미디어고 이제 2위가 메조미디어고 3위가 잉크로스고요. 4위가 이제 SBS 자회사인데 얘네들이 다 그 큰 대기업에 다 캡티브를 마켓을 가지고 있고 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KT 계열사고 그다음에 메조미디 2위 메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CJ 계열사이기 때문에 CJ에서 트는 방송 여기 거의를 다 매체로 활용을 할 수 있고 3위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NHN이 대주주였는 작년 6월에 이제 SK텔레콤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대주주로 등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 강세 배경에 이제 SKT랑 시너지가 좀 가시화되는 구간이고 이제 이게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월에도 주가 이거 SKT 인수되면서 뭐 거의 하루에 바로 상한가를 이제 올라갔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실제로 시너지가 좀 구체화되지 않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이제 연말 되면 다시 많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수익으로 보인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좀 눈에 보이는 시기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를 얘기하면서 그 광고 산업의 구조까지 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서현 연구원의 펀드멘탈을 느껴볼 수 있는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를 내린다는 표현을 쓰는군요. 전문 용어인가 봐요. 아니. 아. 저희도 이렇게 물을 내릴 때 아 그렇네요. 네. 저희도 뭐 방송 좀 내릴까요?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닙니다. 네. 위지윅 스튜디오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됩니다. 아 위지 네. 제가 한 말 다 못했는데 아니 이 SK는 죄송해요. 인크로스가 뭐 하는지 왜 이거 SKT랑 뭐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SKT랑 같이 하는 게 T-DIL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T-DIL이라는 이게 또 핵심 포인트잖아요. 네. T-DIL을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SKT를 이용하고 있으신 고객들은 아마 한 번씩 문자를 받아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T-DIL이라는 게 이제 SKT가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이 문자 메시지 광고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예, 이 광고에서 예.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거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T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창출시키겠다는 게 하나의 좀 목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광고주를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커머스 사업으로 진화를 한다는 게 하나의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업체들이 왜 이거 커머스 사업을 하는지는 이제 광고업계가 사실 계속 성장해 나가기는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박스 보합세의 유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기는 해요. 성장하는 시장이기는 한데 좀 더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커머스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하나의 주가의 큰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 거는 이제 작년에 에코마케팅의 주가가 거의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갔었었고요. 이제 그때 에코마케팅이 잘 됐던 게 이제 클럭이라는 마사지 기기가 굉장히 이제 판매가 많이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커머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T가 새로운 파트너가 되면서 문자 메시지 기반 광고인 T-DIL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인크로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지윅 스튜디오로 가도 되죠.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위지윅 스튜디오는 일단 하반기에 좀 보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뭐 엔터 미디어 콘텐츠주가 사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할령이 좀 해제가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5G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끝단에서 수혜를 보는 거는 사실 콘텐츠과 관장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G를 한다는 게 결국 사실 동영상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고 동영상 보려면은 결국 그만큼의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5G에 있어서 좀 이제 고화질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VFX 업체들, VFX 업체라고 하면은 뭐 덱스터나 위즈브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런 데 영상 제작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즈브 스튜디오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 다른 콘텐츠 중 대비해서 왜 위즈윅 스튜디오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넷플릭스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콘텐츠주가 다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좀 선별적으로 돈을 좀 쓰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없는 사업자이거든요. 막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요새 유튜브가 MCN 채널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런 유튜브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지금 뭐 다 광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장 다양한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적 같은 경우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그 드라마 회사 레몬레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 매출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아마 300억 원을 최소 붙을 수 있고 이 300억 원에 붙는 건 드라마가 아마 4편 정도 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아마 실적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혜연 연구원은 약간 독특하게도 광고와 콘텐츠 쪽에서 종목을 찾아주셨고 인크로스와 위즈윅 스튜디오가 유망하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뉴노멀 시대의 성장 업종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 간의 그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성장 업종에 초점을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